뭔지 모르죠? 슉슉슉슉 뿌려먹는. 이제 한 30분 내로 온다고 했으니까 좀 가열을 해놓고 띵동 하면 그때 계란을 딱 올리고. 왠지 계단 소리가 나서 녹화를 누르고 있는데 헛걸음이야. 좋아 좋아. 네. 이거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. 나를 포함해서. 잠깐. 아니 계란 하나를 이렇게. 아! 오늘은 간 짜장 냠냠냠 파김치 계란 후라이 탕수육 누구와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 먹는 거 농사운 듯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간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냥 간짜장이 아니라 숯불고기 간짜장이에요. 그래서 여기 숯불로 된 고기가 들어있습니다. 1,000원을 더 추가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주셨어요. 간짜장 먹방은 처음이네, 그죠? 해물짜장이랑 쟁반짜장이랑 그냥 짜장만 먹었던 것 같아요. 간짜장과 그냥 짜장의 차이점을 아세요? 간짜장은 간이 된 짜장이고, 죄송합니다.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간짜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막 볶아가지고 주는 거라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맛있겠죠? 일단은 기본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숙이 됐을까? 괜찮은데? 약간 되게 먹음직스러운 촉촉한 완숙이 됐어. 계란 잘 어울린다. 뭐요? 면이 벌써 사라졌어? 큰일났네. 아직 같이 먹을 게 많은데. 아이고, 아니, 냄새만 맡아도 벌써 이렇게 침이 막 고이네. 와, 진짜 맛있어. 엄청 잘 어울려. 이렇게 같이 콤보로 가면 더 맛있나?
빼게 시킬걸. 탕수육을 입고 있습니다. 와, 맛있네. 아니, 이게 제가 원래 짜장면을 시키면 뭔가 탕수육은 실과 바늘처럼 항상 꼭 같이 시키는 약간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. 여기서 인생까지 나와? 아니, 파김치만 있으면 그냥 짜장면 하나 시켜서 파김치랑만 막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다음에 한번 파김치랑만 찍을까? 한 진짜 두 그릇 시켜놓고. 아니, 계란도 맛있거든요? 탕수육이랑 같이 먹는 것도 맛있지. 근데 파김치요, 파김치. 이야,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딱 이렇게 적당히 한 두세 가닥 이렇게 딱 넣고서는 이거요. 아, 근데 이거 아까 준비는 해왔으니까 한번 해보자. 이거 저기거든요? 불닭 마요네즈?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챙겨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얘의 자리가 없어.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. 짜장면이 아니라 까르보나라 같은 거 먹는 맛인데 엄청 매콤한데 맛있네. 근데 저는 지금은 파김치랑 먹는 게 더 맛있어요. 약간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지금. 근데 괜찮다 이것도.
뭔가 이렇게 박해서 빡 먹고 싶은데 안 되네. 뭐요 이거? 마요네즈를 흘렸어요 여기다가? 왜? 뭐요 여긴 또 언제 먹어? 아니 화면 좀 돌려봐요.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간짜장에 파김치랑 기타 등등 파김치랑 계란후라이랑 짜장면 진짜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탕수육은 사실 안 시키면 뭔가 허전해서 시켰는데 탕수육 안 시켜도 될 것 같고 짜장면에 파김치 이렇게 딱 두 개만 준비해서 먹으면 항상 만족스럽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